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 후에 3거래 연속 상승에 성공하며 226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72% 하락하며 68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대외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2020년을 신국방 협력의 해로 삼고 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제금융거래의 기준금리로 활용된 런던은행간 금리인 리보금리가 오는 2022년에 상출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해 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총액은 전년보다 4.7% 늘어난 51조 7천억 원입니다. 자산보유자별 ABS 발행액은 전년보다 공공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증가하고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감소했습니다. 월요일 밤에는 어김없이 이분이 찾아오십니다. 최영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제 이번 주에 설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네. 사실은 변동성이 좀 빨리 좀 나온 측면이 없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라는 조금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좀 악재가 좀 나옴으로 인해서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다소 좀 차익성 매물들이 좀 심화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연이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나서 또 시장에 대한 좀 쉬어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뭐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좀 공격적인 지수에 대한 상승보다는 오히려 업종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주말이 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차익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한 주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업종, 종목에 대해 집중하라 그리고 차익실현 물량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알찬 주식 정보도 나눠보시고요. 또 평소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종목 상담을 함께 해보시죠. 자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싸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국내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또 의심 환자만 3명째라고 하는데요.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우한, 이 폐렴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속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장에 있어서도 역시 포착이 됐습니다. 제약 백신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중국에서도 우한에 이어 광동성에서까지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그 우려는 커졌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폐렴 환자 증가에 따라서 마스크 관련 업체들도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 반영되면서 함께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나옴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주의하시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사 소식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두고요. 이제 각 정당에서 4.15 총선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게 되면서 증권가에서도 벌써부터
복수의 주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 21대 총선 첫 번째 공약이었던 이 전국 방방곳곳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하겠다에 이어서 2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죠. 바로 이 벤처 4대 강국 실현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내놓게 되면서 벤처 캐피탈 관련주들도 역시 움직임을 좀 달리 보였던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여야 모두 좀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구매를 해놨다가 이것을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총선 공약 투자 방법 중엔 하나라고 하는데요. 여야 동시에 공약으로 내놓을 만한 것 아무래도 일자리라든지 교육, 복지 쪽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잘 고려하시면서 대응책 꾸려가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이사 소식 살펴보셨고 이어서 이나사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뉴스 전해드리셨을 겁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오늘장 롯데 관련주가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도 있을 수 있겠거니와 더불어서 경영권이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오늘 우리 증시에 좀 많이 실렸던 롯데그룹주의 움직임 나타낼 수 있었는데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 고신 명예회장의 롯데 지주 이 지분은 3.1% 정도로 미미하고 또 신동빈, 신동주 회장의 지분 격차를 고려하면 신명예회장 지분 상속이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이 여러 분석들 속에서 종목별로 추이가 좀 다르게 나타난 롯데그룹주들의 모습인데요. 방향성을 좀 달리하면서 오늘장 마친 모습도 확인하셨습니다. 이나서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아서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철강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우려가요. 바닥을 찍고 이제는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더 큰 우려가 커진 모습이어서 아사 소식에서 좀 진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철강업계의 실적 악화가 점입 가격으로 치닫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영업이익 감소폭이요. 어닝쇼크 수준이었던 이 전분기보다 더 그 폭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더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4분기 영업이익 추이를 좀 보시겠는데요. 흰색 봉이 바로 포스코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현대제철입니다.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보시겠습니까? 특히 현대제철은 더 크게 많이 감소한 모습이 보이고요. 포스코도 거의 반토막 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실적 악화, 철강 업계를 짓누른 시황부진이 더 깊어진 탓이다. 이렇게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에 따라서 둔화가 좀 수요 둔화가 지속이 됐고 또 세계 최대 철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이 중국의 조강 생산량 오히려 늘었습니다. 반면 제품 주요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의 고공행진은 멈추지가 않아서 실적 악화가 심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수익성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철강주, 이제는 제발 인사 소식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장 아싸 인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가 강세를 보였을까요? 우선 중국에서 폐렴 확산 소식으로 인해서 백신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고요. 또 각 정당에서 4.15 총선 공약이 나오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큰 사건이 있었죠. 롯데의 신격호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롯데 관련주들이 요동을 치는 하루였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는 4분기 철강 업계 실적이 악화로 예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다채로운 이슈들이 마련된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아니었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은 테마주가 새롭게도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중국 폐렴, 국내 확진 1명, 그리고 의심 3명, 사람 간 전파 가능성 있어라는 헤드라인으로 점점 정해지면서 네.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 유사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마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한가까지 기록을 해주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또 백신주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하루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 테마가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 내 우한적입니다. 폐렴 감염 환자 수가 계속적으로 중국 내에서는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쉽사리 좀 가라앉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 이게 운이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설날 연휴가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춘절 대이 등을 통해 가지고 확산 우려,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이러한 관련된 종목군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뭔가 좀 안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좀 다른 단어가 생각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모멘텀이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대급부적인 부분들일 것 같아요. 자 그동안에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긴 연휴 기간 동안에 각국의 이제 관광객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이제 예정들이 좀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좀 반대적으로 조금 차익 매물들에 좀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러한 하나의 사건 뭐 이벤트들이 좀 나오게 되면 항상 주식 시장에서는 명암이 좀 갈리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춘절을 앞두고 면세점주나 화장품주들이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폐렴과 관련된 스토리들 확진 환자라든지 의심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좀 직접적으로 수익을 좀 입었었던 수혜를 좀 입었었던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 가격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악재 부분들이 시장에 좀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좀 심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되면 지금 시점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인 차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차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드디어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뭐 여전히 한한령에 대한 해제 부분들은 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 뭐 아직 방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안 부분들도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틈타 가지고 뭐 매매를 한다,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네. 관점으로 좀 접근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봐야 되겠고 또 단기 빼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아직 방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쭉 가서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아, 두 번째 이슈 다뤄볼 텐데요. 사실 지금 4.15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를 앞둬서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일까요?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혜주들이 오늘 올랐다, 또 내일 올랐다, 계속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저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업종군들도 나름대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고 네.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는 섹터들도 시장의 하나의 좀 특색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이제 총선이 이제 4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2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남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더라고 되면 이제 각 정당에서 좀 공격적인 이제 선거 프랜차이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그에 따라서 총선 공약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곽강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무료 와이파이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 부분 시장에서 화두가 좀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한해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정부 쪽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뭐 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정당에서도 뭐 발표를 좀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상당 부분 참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각 정당에서 이러한 이제 총선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정책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책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한 번씩들 언급이 될 때마다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기 위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분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민생 안정도 민생 안정이긴 하지만 뭐 새로운 이제 정당에 대한 그러니까 각각의 정당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그 산업에 대한 특징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성장 주도 업종의 수혜가 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에 좀 선점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좋은 수익률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5G도 그렇고 또 반도체 주도 그렇고 다양한 그런 총선 관련 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예상되는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총선 관련 종목군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네. 참 뭘 하나 지금 꼽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교육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뭐 한 차례 정도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공통된 의견들이 좀 나온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언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민생경제 부분들이 약간은 좀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상태인데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주기적으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뭐 육아와 관련된 그러니까 출산과 관련된 스토리드 부분들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이 사실은 덜 움직였던 후보군들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좀 관련 총선 테마주들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부터 출산, 육아까지 이런 테마주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은 수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렇게 아싸인사에 대해서 최영동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과연 오늘장에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났던 종목들 다섯 가지 모아왔는데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롯데 관련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1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에 따라서 롯데그룹과 관련됐던 종목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움직임이 좀 그려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대체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컸었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라든지 경영권 안정화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실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데 관련주 중에서요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상한가 기록했던 롯데지주 우선주인데요. 상한가 쭉 터치하면서 17,300원이나 올랐습니다. 75,200원까지 쭉 올라온 롯데지주 우선주였고요. 롯데지주도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상승폭 그려냈습니다. 5%, 거의 6% 가까운 그런 상승폭 보이면서요. 37,750원까지 롯데지주까지 양봉 그려낸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신매트릭스인데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이 폐렴 증상이 국내에서도 또 확정이 됐고 또 남부 광동성, 그러니까 중국 남부 광동성에 있어서도 또 확진이 되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의 단계로 그 격상 좀 그러한 우려가 커지게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함께 관련주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매트릭스 이 소식에 역시 상한가 근접하면서 3,060원 종가 기록한 모습 확인이 됐고요. 마스크 관련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웰크론 살펴보시면 역시 크게 23.2%라는 큰 강세를 보이면서 4,855원까지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무래도 정부가 좀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섹터죠. SFE 반도체 좀 보시겠는데요. 차세대 반도체 투자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래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범부처 합동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간 비주류로 조금 빠져 있었던 비메모리 반도체 일종인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더 크게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역시 묶어서 살펴볼게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15%의 큰 폭의 양봉 기록하면서 5,390원까지 올라왔고요. SNS텍 함께 살펴보시면 역시 3%대 강세 보이면서 16,050원으로 빨간불 켰던 모습까지 함께 그려졌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이후에 3거래일 연속 신고가 행진이기도 합니다. 아, 이제 삼성전자가 뚫게 될 목표 어딜까요? 네, 최고가도 최고가인데요. 이제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또 다른 목표는 이 역대 10총을 깨는 게 아닐까.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주당 가격은 이미 역대 최고치를 넘었는데 시총은 역대 최고치를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대 최고 시총
보통은 그럼 어느 정도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1일에 삼성전자의 시총은 414조 2,750억 원을 기록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4위를 한번 볼까요? 2020년 1월 17일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기준으로 407조 8,326억 원 시총을 기록했으니까 이제 이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한 2% 내외 정도 오르게 된다면 크게 추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최고치 경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시선을 글로벌 시장으로 조금 옮겨보도록 할게요. 16일 달러를 기준으로 쭉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역시 1위는 애플이 차지한 모습이고요.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가고 있죠.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3위는 알파벳, 역시 모두 1, 2, 3위 모두 1조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3,480억 달러, 16일 달러를 기준으로 12위를 차지한 모습인데요. 아시아 기업 가운데에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순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까지 더 그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장 종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 3거래 연속 써내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장에서도 2%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62,400원 기록한 모습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62,800원까지 터치하면서 신고가 기록을 했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 안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로 컴백을 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총선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히게 됐죠. 이 소식에 안철수 전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이 안랩이 파란불로 뚝 떨어진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함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는 뚝 내려오면서 이 파란불을 강하게 켰습니다. 14%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68,700원의 종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또 다른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는 써니전자 보실 텐데요. 사실 이 써니전자는 안 전 대표와 업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밝혔긴 했지만 전직 인원이 안랩 출신이라는 이유로 역시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영향받아서 안랩보다 더 크게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6%가 넘게 빠지게 되면서 5,040원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두 종목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핫 종목에서는 상한가를 터치한 두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평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롯데지주 우선주가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또 진 매트릭스 폐렴 원인균 진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역시 폐렴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역시 반도체도 쭉 상승을 하고 있어요. SFA 반도체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할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보시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안철수 테마주 안랩이 써니전자와 함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오늘도 핫한 여러 종목 중에서 과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예. 자, 다섯 종목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중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SFA 반도체라는 종목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IT 소부장에 대한 이제 주가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연일 올라갔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가격적인 부담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우리 삼성전자 부분들도 우리 캐스터님께서 뭐 굉장히 좀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삼성전자도 뭐 연일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와 더불어서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량 거래량 거의 4천만 주가 좀 터졌습니다. 와. 4천만 주 터진 상황에서 주가에 대한 변동폭 자체도 거의 20% 육박하는 상승 흐름들, 그러니까 변동폭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쉽사리 좀 가라앉지 않는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련된 주가들에 대한 뭐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자 SF의 반도체에 대한 상승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는 업황에 대한 성장 부분들 그리고 IT 소부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도로만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정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발빠르게 좀 나오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대한 투자 기대감들, 수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와 유사한 비메모리 장비주들, 소재주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상당 부분 좀 빠르게 좀 나오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SF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아이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SNS텍이라는 관련된 비메모리 장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문제들도 상당 부분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 대한 빅사이클의 전쟁이 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상당 부분 뭐라고 되나요? 호재들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은 정부 정책에 좀 맞아 떨어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서부터는 좀 부담감은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도 열어두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SFA 반도체 한 번쯤 짚어봤습니다. 네, 요즘 대세 반도체주죠. 그중에서도 이제 정부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발빠르게 접해지면서 상승의 불을 지폈는데요. 비메모리 관련주 수익이 부과되면서 SFA의 반도체의 앞으로의 상승이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 최홍동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요. 동시에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 고민되는 종목 있으신가요?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최홍동 전문가께서 또 꼼꼼하게 살펴봐 주신다라고 하니까 오늘 역시 기회입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되냐면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어서 연락 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해서 또 푸짐하게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머니W는요. 장중에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무료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또 당첨이 되셨을까요? 함께 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세요. 당첨자 공개할게요. 짜잔! 네, 끝자리 번호가 9891번님이시네요. 성공투자 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방송 이용권과 함께 인공지능 자동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성공투자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동 전문가 나와주셨으니까 지난주에 나와주셨을 때 갖고 온 종목, 과연 어떤 흐름 보였는지 화면에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가레인, 수익률이 레인, 비처럼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갖고 왔던 종목인데 와, 12.69%까지 뛰어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10% 넘는 움직임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함께 살펴보러 가보시죠. 최영동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역시 세경 하이테크가 굳건히 지켜가면서요. 150% 뚫어냈습니다. 2위는 덕산 네오룩스가 차지하면서요. 73.18%의 수익률 2위로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힘스가 3위입니다. 그리고 4위는 토니모리, 그리고 5위 옵트론텍까지 짱짱하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 이 가운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과연 이 포트폴리오를 다 지각 변동시켜낼 수 있는 종목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가지고 오신 종목은 다름 아닌 여섯 글자입니다. 자, 이 여섯 글자는 여러분 제가 힌트를 길게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화지 전지 아니고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모회사에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좀 더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양극재에 있어서 국산화라든지 그리고 양산화에 성공해서 국내와 세계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그룹이기도 하죠. 모회사랑 이름이 되게 앞계가 똑같아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저는 힌트를 그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시즌에 이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투자 포인트 찾아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자,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스탁 세이즈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요. 와, 지난주에 고점을 높였던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AS 시간부터 가져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먼저 덕산 네오룩스요. 7월 15일에 언급을 하신 다음에 와, 무려 73% 이상의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참 장기간 동안 2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네. 정말 저희한테 있어서 전문가님 보시고 깜짝 놀랐잖아요. 우와, 예, 많이 저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좀 효자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시간을 통해서 머니W를 통해 가지고 덕산네오룩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서 OLED 시장에 대한 개화 부분들이 202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략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확실히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열리지 않았던 산업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상당히 좀 성장 1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 지금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 정말 2020년도 들어서 가지고 2017년도에 고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1,300원인데 지금 29,2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자리수로 좀 빠른 시간 안에 맞춰 주기를 좀 바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흐름들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덕산네오룩스가 생산해 주고 있는 OLED에 대한 소자 부분들은 상당 부분 시장에서 화끈하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OLED 화면에 대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모멘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은 뭐 대형화된 OLED TV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화를 해줄 수 있는 뭐 스포츠 이벤트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이제 과거에 좀 다소 조금 성장에 대한 정체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을 2020년도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5일선과 22선, 62선 차례대로 정별을 만들어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단기간에는 우상향에 대한 포지션 자체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보유를 해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에 대한 아직은 좀 차익 실현을 잠깐 좀 멈추시고 앞자리 수가 3만원을 넘어서고 2017년도에 대한 고점 부분들을 넘어서는 거로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네오룩스 고점 그러니까 3만원대를 넘어서는 그때 사익 실현 수익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언급하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도 무려 17% 이상의 수익을 거두셨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네. 아마 다수의 뭐 종목 추천이라든지 네. 종목을 얘기를 하는 쪽에서 보시게 되면 신약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약 쪽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시장 자체가 2020년도에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 그리고 2020년도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 구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한 전략들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한 3년여 기간 동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고생을 했었던 한 해였다. 그러니까 3년 기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2020년도는 그 고생을 좀 뒤로 하고 성장 1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한 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합병 뭐 무산이 되긴 했지만 뭐 근거가 없다 또는 이제 결정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뭐 합병에 대한 스토리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실적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서 이 종목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뭐 트룩시마라든지 허주마라든지 램시마 SC라든지 이러한 이제 원제 오리지널 제약뿐만 아니고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이 202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저가 자체가 지금 우세향되는 패턴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저희가 11월 달에 얘기를 해주고 네. 17% 정도예요. 그렇다고 되면 사실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17% 그게 굉장히 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은 17%에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뭐 30%, 40%까지도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약간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종목군들이 좀 답답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 종목이 정말 커가는 모습들을 좀 같이 보자라고 하게 되면 매매에 대한 관점보다는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트래킹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진감래가 어울리는 그 단어가 바로 세트리온 헬스케어 같은데요. 이제 고생 끝에 이제 낙이 온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바로 11월 25일에 언급 후에 지금 22%의 상승을 올린 JYP 엔터테인먼트주입니다. 와, 역시 엔터주가 대세인데요. 이 종목도 쭉 올랐어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진영이 형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형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JYP 엔터는 이 시간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한한령과 관련된 스토리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다. 쉽게 말씀해서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중 간의 관객에서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큰 명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렇더라고 되면 그동안에 중국 시장 쪽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아티스트들이 드디어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3대 연예 기획사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레벨업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3대 기획사 안에서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잠잠한 3대 기획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3대 기획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JYP 엔터에 속해 있는 뭐 걸그룹 그리고 이제 보이그룹 그리고 새롭게 신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성장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JYP 엔터주들에 대한 성장 흐름들은 정말 불보듯 좀 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하방으로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기획사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더라고 되면 뭐 일시적으로 단기에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눌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중국에서의 본격적인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계획들이 좀 나와주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JYP 엔터가 올해 또 시장에다 내놓을 신규 아티스트들, 신인들에 대한 활동 영역 자체가 뭐 국내 일본에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고 중국 시장으로 좀 넘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자리에서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뭐 매수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JYP 엔터가 성장하는 그 그림에만 초점을 맞추겠어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 조금 더 낮은 가격 그리고 저희에게 좀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좀 눌리는 가격이겠죠. 한 25,000 초반대에서 네. 뭐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들,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도 AS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가능성 불보듯 뻔하다. JYP 엔터테인먼트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따끈따끈한 종목이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추천했던 기가레인이요. 와, 12% 이상의 수익을 올렸어요. 일주일 사이에 불과 많이 올랐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일주일이 된 상태인데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 좀 드린 이후에 그 다음날 상당히 좀 급등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민주당 쪽에서 무료 와이파이 스토리들이 좀 나오면서 네.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움직였었는데 뭐 그러한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떠나서라도 앞서 기가레인의 설명을 좀 드리면서 RF 커넥터, RF 케이블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5G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5G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핸드셋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5G 그동안에 상당 부분 좀 힘들었던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고점 우려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고점 우려 부분들 하지만 2020년도 들어서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1분기, 2분기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5G에 대한 수요 부분들, 성장 부분들, 투자 부분들이 한 3일차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가레인 뭐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고점 대비 한 10%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레인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최영동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오늘의 종목 무엇일까요? 바로 이 종목 정말 익숙할 거예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아, 에코프로에서 나온 에코프로 BM은요. 사실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기차라든지 ESS라든지 항공 우주용처럼 2차 전지의 미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종목 같은데 전문가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3%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뭐 에코프로 BM 뿐만 아니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뭐 상당히 정말 네. 날아다니지 않았나 맞아요.
말씀드릴 수가 있을 날았어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작년 연말서부터 또는 이제 가을, 뭐 겨울 다가서면서부터 이차원적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에코프로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 BM을 오늘 막 가지고 나왔었는데, 일단 2010년도 에코프로 2차전지 사업 부분에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한 기업입니다. 그렇다라고 되면은 일단은 에코프로 BM 물적 분할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전지에 좀 특화된 그런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요 시장 자체는 IT라든지 파워 툴 그리고 소형 전지 시장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시장이 좀 변하고요.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대형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당히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장에 발맞춰가지고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사업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하이니켈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계속 증강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2차전지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투영이 되는 시장에서는 이 에코프로 BM의 성장 부분들은 지금부터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동공구 시장의 증가와 함께 또 전기차의 상용화에 따라서 이 고에너지 밀도 소재 니즈 증가로 인해서 좀 이름이 어려워요. 하이 니켈계 양극 소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에코프로 BM이 이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양극 소재에 대한 니켈 함유 자체가 80% 이상을 80%. 써야지만 하이니켈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하이니켈계에서 일단은 세계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1위? 그렇습니다. 고순도의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 함유량 자체가 높은 부분들이 좀 그 기술력이 상당히 조금 크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하이니켈 그리고 고순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전기차를 보시는 데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전기차를 충전을 해가지고 과연 몇 킬로를 갈 수 있을까가 항상 시장에서 화두고요. 맞아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고민인 거고 생산자도 마찬가지로 고민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비약적으로 운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하이니켈, 그러니까 고순도의 이러한 이제 양극재 소재가 진행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니켈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하이니켈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리고 점유율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에 대한 뭐라 그럴까 미래 성장성, 미래 네. 성장 동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되면 신규 상장한 이후에 물적 분할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이런 패턴 자체는 상당 부분 이러한 앞서 언급드렸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미래 점유율 부분에 대한 성장 부분들이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글로벌 1위라는 말에 제가 눈이 번쩍 띄었는데요. 전문가님이 심주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빠르게 움직여서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장들을 짓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났습니다. 제1공장 준공을 작년 10월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나오고 있고 지금 뭐 2개, 3개, 4개, 그래서 4개째 가동 중이다라고 지금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계속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수요가 많고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말 조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4개는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또 마지막 또 1개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공장을 짓는 거는 상당히 좀 모험에 가깝지 않나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에 대한 규모 자체는 2만 9천만 톤 정도를 예측을 해주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5만 9천만 톤까지 증가가 될 가능성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좀 본격적으로 성숙기에 들어서는 전기차 또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2020년도에는 8만 5천만 톤까지 예상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공장을 좀 증설을 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공장 증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짓는 거 아니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점차적으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대표적인 액션이 아닌가 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장이 무려 4개나 증설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또 핫한 종목 에코프로 BM 저희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정답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력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넬 보시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에서요, 2차 전지 사업 부문을 위해서 물적 분할한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떤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가 봤더니 2차 전지 소재죠. 특히 이 양극재에 있어서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에서 함유량이 80% 이상을 하이니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력도 많이 요구가 되고 또 이것이 국내 그리고 해외에 있어서까지 많이 인정을 받고 있게 되면서 글로벌 1위의 위치까지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더군다나 수요가 막 늘어나나 봐요. 증설 효과가 기대하고 있는데 벌써 공장이 4개 대한 증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럼 그 전에 여러분 무조건 좋다 좋다라고 하기 전에 우려되는 거 없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할까요? 최영동 전문가님, 예. 주말 잘 보내셨죠?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이제 막 실적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 실적 장세가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4분기 에코프로 BM의 실적 좀 떨어질 우려는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네. 4분기 시장에서에 대한 예측치 자체가 한 1,700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영업이익도 시장에서는 110억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컨센서 자체는 좀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와 유사한 선례를 좀 보여줬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제 바닥을 쳤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LG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답습적인 모습들이 에코프로면서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떻게 사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빠르게 말씀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상장한 이후에 그러니까 물적 분할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의 하락 부분들을 돌파를 시킨 이후에 그동안의 저항이었다라고 되면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지지로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내일 시가 부근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좀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매물대가 첫 번째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자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6만 5천 원대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치 설정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1선을 하향 이탈하는 가격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만 3천 원을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자 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신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3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의 대세 에코크로 B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전화와 문자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지금 들어갑니다. 네, 문자 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문자들이 있을까요? 아, 수고하십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응원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2450님의 문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현진소재 여쭤봐 주셨는데 매수가가 997원, 비중은 60% 정도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현진소재 1095원이니까 와, 실증이시네요,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 빠르게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1095원까지 움직이는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여줬습니다. 매수 가격 자체가 지금 1,000원 미만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익권이고요. 뭐 그렇다고 되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쉽게 말씀해서 바닥권의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를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겠죠. 1,200원대까지에 대한 변동성을 좀 노려보면서 대응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오늘 저가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00원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200원 부근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하셔서 대응책 잘 채워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5님의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사원인데요. 조금씩 떨어지는데 일부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 보내주셨어요. 2,24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15% 갖고 계신데 3,600원.
1,600원입니다.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 가격 자체가 워낙 좀 낮게 형성이 좀 되셔가지고 좋은 수익률을 좀 거두고 있는 상태시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좀 여유,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유가 좀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동종목 같은 경우 1,5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좀 상승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를 한 차례 정도 돌파시킨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갔던 예,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뭐 그렇다라고 되면은 그동안의 첫 번째에 대한 상승 밴드 상단이 지지선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3,2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유리한 가격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게 되니까 손절 라인 자체는 3,200원 그리고 직전 고점 자체 4,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 설정해서 대응하자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원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